여름. 벨트를 아니면 밑에 있는 벨트를 더 쪼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조금 천천히 이동을 할게요. 연소대 해보시고. 고맙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센텀의 김하늘이라고. 좋은 일이야 지금 이게. 아, 계속 지금 그렇게 밀고 나가지 마세요 지금 제발.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한 사람의 배려는 아픈 사람도 웃게 만듭니다. 아이고 언니, 저희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네. 아이고 네. 땀이 나서 손에. 저도 좀 척추 디스크가 있거든요. 저도 4번하고 5번 사이예요. 저와 증상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도 좀 더 많이 걸어드리고 더 자신 있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깨끗한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박기용 대원은 약간의 청소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도 가끔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바닥이 60? 예. 청소가 문제예요? 아니면 출동 준비하는 게 문제예요? 출동 준비가 문제예요. 그럼 자기 그 장비 다 점검하고, 복장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금방 하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출근하면 자기 장비 복장 출동할 수 있는 그걸 갖춰놓고 청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호랑이 부장님. 부장님을 찌르면 피 한 방울은 나올까요? 아, 자꾸 머리를 막. 이제 제법 적응이 된 소방서지만 호랑이 부장님이 있는 한 기웅 씨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 끊어. 어디 갔던 거? 예, 아, 저 개인 정비 좀 하고 왔습니다. 호랑이 부장님과 단둘이 바늘방석이 따로 없겠군요. 한 달 전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박기웅 대원에게 김영진 부장님은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뭐 출근하세요? 올라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초보 대원의 사소한 실수에 언성까지 높인 일로 사실 부장님은 인터넷에서 욕도 좀 먹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렇게 까칠한 사람일까요? 혹시 우리는 그의 까칠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큰딸은 박기웅 씨 사인 받으러 오라고 한 우리 작은딸이 한송이인데 한송이도 박기웅이 사인을 받아오고 보냈는데 마음은 한 수백 번은 그 종이를 내밀었어요. 근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공적인 업무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해 수행하는 입장인데 그런 사인을 받는다는 게 왠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